하다라는 거야. 그럼 뭘 발견했는지? 대절을 발견했어. 이 found의 목적어로 지금 대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텝부터 conditions까지 쭉 체크하셨어야겠죠. 왜? end 기준으로 지금 improve끼리 연결됐으니까요. improve, reduce 이렇게요. 자, 3번은 있어요? 없어요? 3번 없어요. 그쵸? 자, 문장 여기서 끝났잖아. 우리 근데 나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목적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면 목적어 차례 들어가 있었어야겠지. 문장이 대절 없이든 불완전해야 된단 말이야. 목적어 빠져있으니까. 나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끝이야. 근데 왜 일찍 일어났어? 숙제 미팅하기 전에 내가 할 일 끝내려고 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쓰였고요. 이렇게 쓰이는 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얘기하죠. 얘도 지금 부사절로 쓰인 애예요. 4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 일단은 어디가 목적절이야? 데이부터 birthday까지가 먼저고요. 그리고 realize 다음에 나와 있는 데이부터 끝까지 두 가지를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얘는 보기가 더 어렵지. 왜? 대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realize 다음에 뭘 깨달았는지 대절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or a moment는 이렇게 묶일 거고 many thought to라고 해서 지금 생각하다 뒤에 대절을 생각해요. 요 목적어 지금 빠져있는 형태였어요. but로 연결되는 두 문장이었고 그래서 목적절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께 진행이 되겠지. 해석을 하든 영작을 하든 등등이요. 자, 그 다음 이제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얘는 뭐 어려울 거 없어. 일단 부사절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문장에 영향을 안 주겠지. 의미를 더해주고 상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쓰이는 문장을 데리고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간부터 결과까지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근데 일단 중요한 것들 체크하면은 시간이랑 조건 이 두 가지요. 자, 얘는 묶어가지고 같이 중요한 포인트야. 펼쳐질 거야. 뭐 때문에? 문법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거 관련해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는 거요. 시간 부사절이요. 조건 부사절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는 거요. 즉 얘는 will이랑 같이 쓰지 않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when부터 as soon as, if부터 as long as까지는 아무리 미래 얘기하고 있더라도 현재 시제로 쓰는 애들이다 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되시죠. 그치? 그래서 요거고요. 뭐 나머지 이유 원인 얘기하는 거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 양보도 마찬가지 비록 뭐 일지라도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조적인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사실 중요하지. 아까 우리 빈칸 문제 같은 경우도 봤잖아. while이나 whereless 있으면은 앞뒤에 서로 반대된 얘기 들어가겠죠. 뒤에 문제 푸는데 한번 나왔을 거야. 134페이지인가? 거기에 요거 관련된 문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so that 같은 경우는 두 가지야. 뭐뭐 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래서 뭐뭐 하다의 의미도 있지. 뭘로 쓰는지 몰라. 앞뒤 문장 관계 잘 살펴서 적당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뜻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결과 부분에 so that 떨어져 있는 거. 너는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지. 뒤에가 긍정이면 뭐뭐 하라고. can't 붙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요. 자, 뭐로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to 정서로 바꿀 수도 있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긍정의 의미일 때 뭘로 바꿔? enough to 부정사로 바꾸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해. 라는 의미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so then 문장에 can't가 붙었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어. 면은 뭘로 바꿔요? to로 바꾸겠죠. 왜 저러는 거야? 시끄러! 자, 2번이요. 요거. 2, 3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when 쓸 거야, order 쓸 거야? a lot 쓸 거야, if 쓸 거니까 뭐 하라는 거야? 해석해서 두 문장 사이에 적당히 때려 집어넣어. 라는 거지. 자, 2번에 when 써요, order 써요? when. when 써야겠지.
order를 쓸 거면 앞뒤 내용이 어때야 돼? 상반된 얘기가 들어가야 돼, 그치? 비록 난 널 좋아할지라도 우린 헤어져. 이렇게. 근데 얘 지금 어렵대, 성취하는 게. 그래서 빗땀 눈물이라고 얘기한대요. 됐어? 그래서 같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when으로 써야겠죠? 만약에 order가 들어갈 거면 쉽지만 핏땀 눈물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3번이요. unless는 if not이잖아. 그러니까 not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you will never do the big things right. 너는 큰 일을 절대 하지 못할 거래.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작은 일을 올바르게 하면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큰 일도 못할 거야가 되겠죠. 그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될 건데 can't가 이미 있어. 그러면은 if를 쓰셔야겠죠. unless를 쓰게 되면 이중부정이잖아. 그러면은 하면의 의미가 되겠죠. 그치?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명사절, 부사절 있는데요. 어려울 거 없어. 이 명사절, 부사절 해석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부사절이랑 해서 이렇게 두 개 붙였을 때 문제는 시간, 조건, 부사절. 요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미래 얘기하고 있어도 현재 시제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똑같이 when 썼어. 근데 위에 거는 will을 썼고 밑에 거는 나중 얘기하지만 will을 쓰면 안 되지. 둘이 무슨 차이야? 명사절과 부사절 차이인데요.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 그랬지?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그치? when이 명사절로 쓰이면 무슨 뜻?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언제? 라는 뜻이 될 거고요. when이 시간, 조건, 부사절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 그랬지? 때. 그렇지, 뭐뭐 할 때 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when이 쓰였을 때 뭐뭐 할 때인지 언제인지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if도 마찬가지지. 명사절일 때 무슨 뜻이었어? 명사절일 때 if? 만약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의 의미죠. 그 명사절. 얘가 부사절로 쓰이면은 만약 뭐뭐라며 이 뜻. 그래서 두 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치는 당연해. 명사래. 그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겠지. 그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부사절이야. 얘 뭐라 그랬지? 문장의 역량을 안 줘요. 혼자 쓰이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앞, 뒤, 중간 아무데나 껴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보통 뒤에 올 때는 컴마 찍지 않고 같이 연결시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128페이지에 체크 1 같은 경우는 문장 잘 해석해가지고 적당한 거 집어넣어야겠지. 그치? 1번 볼게. 1번에 뭐 들어갈까? 일단 now then 무슨 뜻이야? now that은 뭐뭐하기 때문에 because랑 같은 의미예요. as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뭐라 그랬어? 중복 사용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자,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뭐하다 결과일 수도 있고요. whereas는 반대되는 내용이랑 같이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so that 같은 경우는 인과 들어가면 되겠고요. 뭐 나오게도 마찬가지. 근데 so that이 있으면 so that 뒤에가 결과일 거고 now that이 있으면 뒤에가 원인일 거고요. 그치? 1번 뭐 들어가야 돼? where 그렇지. where 들어가서 써야겠죠. 왜? 앞에는 누구는 고수 좋아해? 그럼 뒤에 뭐 들어가야 돼? 안 좋아해? 가 들어가야겠지? 뭐라 그랬어? 비누맛 같아 라 그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반대된 얘기하고 있으니까 where is 들어갔어야 되고요. 2번은 뭐 썼어야 될까? so that. 2번이 so that이죠. so hard. 자, 많은 비디오를 준비를 했어. 그녀의 스튜던트를 captivate 사로잡기 위해서 라고 들어갔죠. 자, 3번이요. 뭐 들어가야 돼? 그치, 여기가 이제 now that 들어갈 자리지. 그래서 그가 밀었던 백패킹을 이제 해요. 왜냐면 이제 건강해졌거든. 건강해졌기 때문에 라고 해서 원이 들어갔고요. 4번이 이제 as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무슨 뜻일까?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예상한 것처럼 예상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요 접속사 부사절이랑 관련해가지고 또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 되게 많이 봤지? 접속사 쓸 거야? 전치사 쓸 거야?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와야 돼요. 주어 동사 있는 그쵸? 그 다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의미는 똑같아도 얘가 접속사냐 전치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while 쓸 거야? during 쓸 거야? 고요. 그 다음 because야 because of야 또 있고 그 다음 although 쓸 거야 despite in spite of 쓸 거야 이거요. 이 차이는 이제 진짜로 구분해야 돼. 알겠지? 이 despite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두 개가 뭘 물어보는지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5, 6, 7번은 얘네 다음에 어떤 게 연결됐는지 보면 되겠지. 5번 잘 썼어? 못 썼어? 잘 썼어요. during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만 오면 돼요. 동사 없어야 돼. 근데 the final hour of a flight 너무 잘 썼지. 그래서 잘 썼고요. 6번은 어때? 잘 썼어? 못 썼어? 못 썼어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쓱 보고 짧네? 문장 아니네? 가 아니라 very가 일형식 동사지.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despite 전치사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although, though로 바꿔줘야지 되는 거죠. 자, 7번이야. Because 전치사야, 접속사야?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왔으면 잘 온 거야. 문장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길어, 뒤에가. 심지어 대충 보니까 뭐도 있어? 아, found 있네. 그러면은 동사 있으니까 문장 잘 썼나 보다 하면 안 되죠. 자, 얘 같은 경우 지금 It's dark brown marking 까지고 similar가 형용사로 앞에 있는 마킹 꾸며주는 거지? 비슷해요. 그것과 비슷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레오파드에서 발견되는 그것 found가 동사가 아니라 PP 형태로 지금 꾸며주고 있는 분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동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because of가 되셨어야겠지. 자, 넘어가서요. 얘는 문맥상이었잖아. 그치? 뭐하라는 거야? 해석해가지고 아까 우리 위에 거 1번부터 4번까지 봤던 것처럼 풀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정답만 불러줄게. 자, 그래서 마저는 채점하세요. 일단 1번에 맞아 틀려? 틀렸죠? unless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틀린 거는 너네가 해석을 못한 거야. 자, 2번은 잘 썼어요. 3번은 X 틀렸죠? until로 바꿔야 돼요. 4번은 잘 썼고요. 5번도 잘 썼고요. 6번은 although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걸 틀렸으면 지금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있구나. 이 문장 간의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잘 잡으셔야 돼요. 요게 그냥 비단 접속사를 연결하는 문제는 사실 안 나오지. 너네한테 수능에서 although 쓸 거야, 뭐 since 쓸 거야는 안 물어볼 거야. 근데 이걸 파악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44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빈칸 문제, 이런 거 문제 해결할 때 중요하게 쓰여요. 자, 7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떤 문제예요? 7번 잘 썼어, 못 썼어? 잘 썼어요. although는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 온 거 확인하면 되겠지? poems 주어고요. come 동사 와서 너무 잘 썼어. 자, 8번은 잘 썼어, 못 썼어? 못 썼어요. 자, get부터 묶을 거거든? 어디까지 묶일까? get부터. storm까지 묶어야 돼. 그래야지 백섭이 너 진짜 혼난다. 자, lightning이란 주어가 가지고 오는 본동사가 있어야겠지. 그게 누구야? is caused예요. 얘가 아니고서는 동사 자리에 올 만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쵸? step부터 storm까지고요. 그럼 지금 대절 안에 동사 이미 나왔잖아. 그리고 storm까지 봤을 때 접속사, 주어 동사 없지. 그렇기 때문에 while이 아니라 during으로 바꿨어야겠죠. 자, 9번 잘 썼어, 못 썼어? 누가 봐도 못 썼지. 그쵸? of부터 system까지 묶을 거고요. 동사 없어요. 그래서 although가 아니라 despite로 바꿨어야겠죠. 10번은 잘 썼어, 못 썼어? 못 썼어요. 10번.
잘 쓴 것 같은데요? 자, floating은 앞에 있는 뭐 garbage 꾸며줄 거고 오브부터 어션까지 묶고요. 얘 주어, 그 다음 has reached가 갈 데가 없잖아. 동사로 받아줘야겠지. 뒤가 문장이기 때문에 because가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이요. 1번이랑 3번이 사실 쉬워. 근데 2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일단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뭐라고 써야 돼? 촉진함으로 얘가 먼저 들어가야겠지. 그치? 일단 뭐뭐 하기 때문에 since고요. 자기 성찰은 은은이가 주어 자리. 그러면은 self reflection 들어가면 되겠네. 성장을 촉진함으로, 그럼 촉진하다가 동사고요. 뭘 촉진하는지 성장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지금 수식하고 뭐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pretty much, 그 다음 gross 써야겠죠. 다시 우리는부터 문장 올 거야? 주어 자리에 뭐 들어갈 거야? 우리는 이 들어가야겠지. 은연이가. 그래서 we, 동사는 평가해야 한다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must, regularly부터 assess까지요. 그 다음 뭘 평가해야 된대? 목표와 진행을 그대로 뒀지.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썼으면 돼요. Since self-reflection promotes growth, so we must regularly assess. 이렇게요. 과연 틀렸는데요? 아니야. 자, 3번 먼저 할게요. 예약하시면 이거잖아. 뭐로 시작할 거야? If지. 만약 뭐뭐 하면. 자, 저희의 특별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시면 은은이가 없으면 누가 예약할 건데? You. 너가. 그래서 you. 그 다음 예약하다 동사 뭐예요? Book. 여기 if 쓰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if 시간 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if you book 뭘 예약한대? 저희의 특별 패키지 상품을. 그래서 our special packag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 합리적인 가격에 모든 것을 즐기시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부터 써줘야 돼? 주어부터요. 너가 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 너가 하겠지. you. 그럼 뭐 할 거야? will. 즐길 거예요. enjoy 쓸 거고요. 뭘? 모든 것을요. everything. 너무 쉽게 썼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2번은요. 요 2번에 준, 조용해. 2번에 준 한글 해석이랑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거를 캐치 못했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실사 경험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배우고 나서야 정말로 쓸모가 있게 된다 라고 했잖아. 근데 뒤에 지금 뭐가 있냐면 How to apply it through our 어쩌고 저쩌고 여기 들어가 있어. 뭐야 이거 지금? 어디지? 그치. 어떻게 적용할지. 실수와 경험을 통해. 실수와 경험을 통해. 이거 됐네. 그치? 여기까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들어가야 될까?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은 부터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부터 들어갈 건데 정말로 쓸모가 있게 된다 라고 했지. 근데 여기 어떻게 써야 돼? 우리의 지식은요 does not become 이 될 거예요. 뭐 할 수 없어? generally useful 이 먼저 들어가서 써야 돼. 우리의 지식은요 진정으로 쓸모 있지 안아요. 뭐 할 때까지는? Until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거지? We learn 할 때까지는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여기서 해석은 쓸모가 있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너네가 Our knowledge becomes only useful 하는 순간에 이제 이상해지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진정으로 쓸모 있지 않아. 이거 할 때까지는 이라고 들어갈 거고요. 사실 이렇게 잘 쓰지 않아.
요 문장이 원형이고 여기서 어떻게 보통은 변형시켜가지고 많이 쓰냐면 어떻게 하지? not, until을 합쳐서 앞으로 빼줘요. 그래서 not, until, a, that, b. 요 구문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얘 뭐라고 해석해? 비로소 a 하고 나서야 b 하다. 요 문장으로 많이 써요. 얘 같은 경우도 not, until을 합쳐가지고 앞으로 뺐으면은 요 해석이 그대로 되겠지. 근데 이걸 이제 의역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해석이랑 달라서 이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아 이거 할 때까지라고 얘가 붙였으니까 그럼 이거 할 때까지는 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어야겠지. 그래서 어려워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뒤에 거는 다시 한번 줄 거야. 요거는 얘도 그 해설지 주고 맞춰볼 거고요. 요 요약문 5번이랑 그 다음에 아까 133부터 134까지 요 문장은 되게 좋거든? 요 문제들은 다음 시간 이어가지고 같이 풀게요. 알겠지? 남은 시간 동안에